넘어갑시다.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팬더. 멸종 위기 동물인 팬더. 팬더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일마들이 엄청 게으르대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답니다. 네. 이게 뭐 얘네들이 나오는 이제 그 팬더용 포르노 그 영상 같은 것도 제작해서 보여주고 별안간 노력을 하는데도 얘네들은 이 종족 번식 능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새끼들 하루 일과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팬더에 관심이 많았고 저 동물 좋아하거든요. 팬더에 관심이 많았고 좀 봤더니 이 새끼들 하루 일과가 진짜 존나 게으름의 끝판왕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죽순 처먹어요. 앉아가지고 대나무 갔다가 죽순이나 쩝쩝거리고 이제 계속 씹어 돌려. 그러다가 그냥 자빠져 자요. 예. 그러다 잠깐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 또 죽순 처먹고 또 자요. 거의 그런 게 하루 일과가 된 거죠. 예. 그런 애인데 멸종위기가 그래서 멸종위기인 거예요. 중국이 외국에 대여만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번식을 위해 중국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팬더가 사육사와 사이즈체크 지내는 모습이 중국 SNS에 공개된 이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팬더는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잘 살라고 했다고. 왜죠?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아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렌탈식인데 승계해줬다고. 승계가 불가능하다. 국제법상 멸종위기 종은 판매가 안 됨. 대여라는 방법으로 빌려주는 것. 팬더는 중국 거라는 거 아니야? 그지? 흑인 귀신 논란 종결 영상? 귀신 없어. 있어 씨발년아. 없어 씹새끼야. 있어 귀신 있어. 귀신 없어. 있어. 없어. 네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해줘. 뭔데? 귀신이 진짜 있었으면 흑인 귀신 왜 없어? 흑인 귀신? 그래. 흑인 귀신은 흑인분들만 볼 수 있어. 너 흑인이야? 아니잖아. 아유. 흑인만 볼 수 있어. 새로운 가설이다. 설득력 있네. 아, 이렇게 사고 영상이 오늘 많아, 여러분들. 소주 900병 원샷 돌파했다고. 900병 돌파했다고 이분. 소주 원샷님 유튜버. 진짜 유튜버는 꾸준해야 된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매번 영상이 그냥 계속 소주 원샷하는 영상밖에 안 올렸어. 예. 소주 원샷만 쳐도 유튜브에 나올 거야. 병환자님. 안녕하세요, 병자나입니다. 이제 멘트도 치시고 하시네. 모든 현상이 이제 원샷이야. 소주 원샷. 900병 돌파했다네요. 모든 검사를 했어. 혈압은 확실한 고혈압에 해당하고요. 용종 두 개 떴다고? 식도염. 일주일에 두 병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식도염, 위염, 대장용종, 지방간, 전당뇨, 콜레스테롤, 간수치. 일주일에 토탈 두 병 이내. 평생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분 이제 건강관리 해야 된다는 얘기네. 와, 나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나? 방송 접는 거 아니야? 나 두려워서 못하겠어. 나 같은 사람들 많을걸? 난 두려워서 못하겠어. 더 늦기나 오전에 한 게 낫지 않나요? 했다가 방송 접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어떡하냐?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의외로 인간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이제 그 보거죠, 보거. 눈, 뇌, 간, 난소, 창자, 혈액, 피부 다 독이 있는데 나도 아직까지는 얘를 못 먹어봤어, 보거를. 아기가 태어났는데 500만 명 중에 한 명만 나오는 희귀 질환. 예. 그러니까 그 이중 운격인데 근데 이게 드립치기가 힘든 게 큰 쪽을 남겨 놓으려 그랬대. 한쪽은 이제 오줌이 나오는 용도로 쓰고 한쪽은 그냥 음경으로 쓰이는데 두 개면은 약간 좀 돌연변이 취급당하고 그럴까봐 놀림 많이 받을까봐 외국에서 그랬대. 근데 큰 쪽을 자를 수밖에 없었대. 이유가 큰 쪽에 있는 그 저 뭐냐 뭐라 그러지 그거? 네? 호수? 그게 작아서 못했는데 음경이 너무 그 관이 너무 작아서 요도요? 요도 어. 네. 결국 작은 성기밖에 못 쓴대. 까비. 고향을 구별하는 개꿀팁이야? 대댄지는 알겠다. 이거는 지역마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는 방방 트램블린. 이거는 뽑기잖아, 뽑기. 달고나. 쪽자? 퐁퐁? 젠디? 젠디가 뭐야? 대댄지. 젠디라고 불러. 젠디. 이거 이렇게? 예. 리듬이 그래? 그렇죠. 이상하다. 복지도 되고 앞뒤 뽕도 되고. 앞뒤 뽕 이거야? 네. 하늘 따도 되고. 지랄. 지역마다 달라요 진짜로. 이거는 가장 괜찮은 리듬은 내가 봤을 때 그 아주 스탠다드한 버전은 대댄지 이건데 아주 스탠다드한 버전이 그건데 가장 리듬적으로 괜찮은 게 쓸만오 되는 덴대로 스마치 내놓기 이거지. 그건 뭐예요? 이거? 목포. 문표 오지 올라오. 조선족이냐? 조선족이 아니라 이거 목포 거예요. 대지도 그 뜻이 일본에서 저거 낸 거예요. 쓸만오
되는 대로 스마치 내놓기 이건데 보이스피싱 아니야? 미쳤어. 예. 뭐 이제 틀렸다고? 지역별 편가르기 8가지 홍하 첫 번째 대댄지 해어 두 번째 밴더 밴더 노밴터 세 번째 항아리에 똥쳐넣기 네 번째 탕탕보 폭포 다섯 번 우에 시다리 시단 말이 없어요 여섯 번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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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삭스 내려 일곱 번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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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허! 마지막 텐디씨 오렌디씨 아무거나 먹자 얍! 홍! 뭐 이게 틀렸다고? 이 사람 재밌다 저분 모든 노래를 저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잘한다 그래 쓸만도 있네 아 박진주씨가 목포 버전이구나 아 박진주씨가 목포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커플 넘어가 우와 너 되는 뱀대로 스마트 어? 쓸만우 쓸만우 되는 뱀대로 스마트 내놓기 어? 러시아 분이야 와 이런 취급을 당하네 쓸만우 되는 뱀대로 스마트 내놓기 이건데 넘어갑시다 길이 1m 붕어빵 수준 1m 붕어빵? 뭐야 고구마 견과류 단파 초콜릿 배관금 슈크림 미쳤다 이거 치즈까지? 어? 꽤 괜찮을지도? 아! 이렇게 보니까 별로다 스압 5만원권 신사임당 신권에 그 나오는 신사임당님 예 진지하게 이 새끼 넘는 이 새끼는 넘었냐 자식농사 플러스 그림 그리기 투툴 할당지로 집회 들어간 대사임당 그렇다면 이 남자랑 비교하면 누가 더 집회에 걸맞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까 박지성? 바로 대버지다 야 이 버기단 십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위인을 볼 좀 차던 공놀이 선수랑 비교하냐 진지하게 하나씩 비교해보자 박지성은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이 탄생 율곡이 율곡이 있지 않아? 5,000원권에 있잖아 어 5,000원이요? 응 아 천원 천원 예? 이황 아니에요? 어? 이황 아니에요 이황? 무튼 에이 억박을이야 넘어갈게요 맞아. 경찰 발로 깐 촉법소년 근황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글마저 예. 안타까움을 자아났던 새끼 웬만하면 그런 자료 보면 욕부터 갈기게 되는데 걔는 욕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애새끼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 경찰 발록함 촉법소년 부모들이 아동학대라면서 항의했다고? 와 얘가 경찰서에 자주 갔던 이유가 절도 무임승차로 여러 차례 붙잡혔었대 근데 이렇게 당당하고 경찰한테 야 이 쉬벌놈아 와봐 맞장함 까자 맞장함 까자 이 지랄했던 게 촉법소년 때문이었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말했잖아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개새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겨 에, 아 진짜 부모가 어떻게 그걸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네 도라 이 새끼
액상기술 대상에 있었군요. 무관으로 쓸쓸하게 쓸쓸하게 귀가하는 이병헌. 아, 이번에 백상기술 대상에서 이병헌이 상을 못 받았었다. 아하. 수상자, 수상작 한번 볼까요? 대상을 헤어질 결심이 받았네. 올빼미, 작품상 올빼미. 감독상은 박찬욱. 올빼미 이렇게 받았고. 최우수 연기상. 어? 류준열? 여자 최우수 연기상 탕웨이? 드라마 작품상은 역시 더글로리. 대상은 박은빈 TV 부문.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어떤 그 연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시상식이 바로 백상 예술 대상이죠. 예능상은 김종국이 받았고. 이병헌 님이 무관이었구나. 아하. 하긴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가 약간 좀 임팩트는 없었어. 너무 잔잔한 이야기들 위주였고. 그러다 보니 이해도 간다. 아, 아날로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나라 일본. 뭔가 설명할 때도 요런 걸로 아베 피습 당했던 그 태풍도 요런 식으로. 와.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구름을 갖다가 이렇게 흔든. 야, 저 완전 수동이네. 태풍, 지진. 아날로그 좋아하네. 건조가 심하다 일본이, 그지? 더 나은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보다도 저런 식으로 가네. 오늘자 뉴스. 여중생을 치웠는데 그냥 가버리는 버스. 그냥 갔네. 신고자가 있었대. 이걸 보고 나서 소리가 쾅 나면서 애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친 걸 보고 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잡았어. 신호를 어긴 건 맞는데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돌불인 줄 알았다고. 헐.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나? 아, 초록색 불이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이고 있을 때 여중생이 뛰었나 보다. 그러면은 신호 위반이 맞지. 그죠? 이게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아주 온전히 차가 멈춘 상태여야만 가능한 거야. 정차 후에 가야 되는 건 맞아. 사람이 안 건너고 있을 때 그냥 건너는 게 맞고. 근데 그것도 한번 정차하고 가야 돼. 여초에서 또 신동엽 아저씨 굉장히 또 물어뜯는데 무슨 발언했을까요? 백상예술대상에서 MC를 보셨군요. 네, 근데 사실 저희보다
선배님이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그냥 무조건 아니 그게 저도 뭐 호기심이 많아서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새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야한 것도 좋아하고 뭐 등등등 계속 끊임없이 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야한 거를 좋아하면 안 돼? 그 전에 물어 뜯겼어요. 왜? 그 동영상 게시판에서 그 프로그램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새로 하는? 아 새로 하는 프로그램 그 저기 넷플릭스 나온 거? 성 플러스 인물 그거 때문에. 그게 왜? 아니 아무리 얘네들이 뭐 정신병자 사이트니 뭐니 여성시대가 이제 여초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욕먹는 사이트긴 하지만 일베랑 거의 동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논제가 또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야한 것도 좋아하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농담인데 이걸 가지고 뭘 성범죄라고 해버리네. 이게 말이 되나? 링크 드렸어요. 링크 볼게요.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돼요. 넷플릭스 코리아가 만들고 신동엽과 성시경이 진행하고 있는 성 관련으로 자유로운 대화, 명분, 불법 영역을 넘어간 상황. 이번에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데 일본에 있는 그 시미켄이랑 뭐 이렇게 AV 배우들이랑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이해가 안 가네. 성착취물이야. 미친. 넘어갑시다. 예,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아. 쟤네들이 생각을 알고 싶지도 않아. 어부는 일본 대중매체에서도 남고생들이 보는 걸 소재로 사용할 정도인데 현실이랑 동떨어질련들. 그러게. 야 왜 이런 자료만 존나게 올라와 있냐? 다 노딱 자료밖에 없어. 그러네. 백상예술대상 여배우 근접샷이야? 송혜교 미쳤다. 홀 더글로리에서 보던 송혜교가 아니네. 아이유 뒤에는 배두나님. 이야 옛날에 막 봉서희 봉서희 하면서 막 아이유 신봉선님 닮았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와 지금은 진짜 물오른 듯? 맞지?
아이유도 이제 서른 살 아님? 수지네. 31살이네요. 탕웨이. 아, 탕웨이 진짜 개쩐다. 강아지상이 어쩌보면 좀 대표격의 그 외모인 것 같아. 탕웨이 진짜 리즈 시절 때 개쩔었음. 리얼로. 그지? 지금도 뭔가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니 이뻐. 탕웨이 리즈. 약간 수지 느낌도 있어. 아, 지수. 우리나라 영화 감독님이랑 결혼했잖아. 진짜 이쁘지. 이런 상이 이제 약간 하지원님 같은 느낌? 박은비님, TV 부문 대상 받았대. 우영우로. 근데 박은비님 진짜 모솔이라고 하시던데? 맞나? 박연진. 왜 이름이 박연진이 더 어울리냐? 더 어울리냐, 맞지? 그냥 박연진이 돼버렸어. 다음 작품 진짜 잘 골라야 될 것 같아. 맞지? 배우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은근히. 원히트 원더. 약간 케빈 마냥. 그 미다리 마냥. 마동석. 와. 눈썹 문신했네, 마동석님. 뭔가 귀엽다, 근데. 근데 건달 그 잡채네. 그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보다 선배님이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또 야한 것도 좋아하고 뭐 등등등 계속 끊임없이 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